혹시 잘 들리세요? 너무 큰가? 소리가? 잘 들려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오늘 방송 목적은 음향 테스트하고 이 영상이 잘 나오는지 이거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아, 조금 작게 들린다고? 4월 25일에서 27일경에 방송을 할 건데, 우리 그 세코 철인 28호님하고 방송을 할 거예요. 급하다고? 일단 저기 뭘 어떻게 가공하는 이야기하면 여기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지금은 공식적인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편하게 합니다. 말을 편하게 하는데 혹시나 내가 70년대 생이다 내는 생년이 7자로 시작한다 하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는 특별하게 자, 어디 보자. 노안이 와가지고, 노안이. 아이씨, 그럴 수 있지. 예, 여보세요? 나 저기, 전화번호 하나 공개해도 되지? 나 지금 이거 좀 테스트 방송하려고 켰는데,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 TV 좀 급하다고 연락처 할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콜. 오케이. 아씨, 이렇게 해가지고 한명 강제로 소환했어. 오케이. 저장은 했고. 자, 방금 들어오신 분이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정철인님이신데, 이분이, 인서트에 대가십니다. 카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공구는 다 이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이분은 영업사원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영업사원 아니니까 물건 싸게 주라 어쩌라 그런 말씀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최종 어떤 거할 건데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정 업체 직원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특정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공구 쓰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 이분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세코 비싸대. 세코 비싸대. 근데 한 가지 그거 있어요. 비싸면 비싼 만큼 제 값을 합니다. 근데 비싸다 싸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게 뭐냐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100개를 한단 말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걸 하는데 3,000원짜리가 있어. 근데 4,000원인데 200개를 해. 이거 싼 거야.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싸다 비싸다의 기준을 단순하게 그냥 단가 금액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샌드백 같은 거에 그러잖아. 샌드백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구택에서도 그 뇌경 방진바가 나왔어요. 방진보림바가. 근데 샌드백보다는 쌀 거야. 그거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절삭 조건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샌드백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아까 저기 위에 보시면 저기 히히히님 지금 저기 정철이님 들어오셨거든요. 그 질문상 혹시나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좀 이게 제 채널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공짜로 다 가르쳐준다. 간슬기 답해드립니다. 이걸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제 채널 좋아해 주시면 되고 아 이게 동조 못하겠다. 이씨, 내 기술력인데 내가 누굴 가르쳐줘? 난 나만 먹고 살 거야라고 하신 분들은 빨리 나가세요. 절대 안 잡습니다. 여기는 그냥 다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이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가공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설계직 하시는 분이시구나. JHL님. 정철이님, 그 최준호님께서 말씀하신 거잘 보셔야 돼요. 솔직히 세코팁 제 가격 대비 성능 못해요. 물론 다른 팁에 좀더 오래 갈 뿐, 그닥 가격이 두 배인 만큼, 그만큼 성능은 아니죠. 오, 냉철하게 까주시네. 그럼 최준호님이 그 추천하시는 공구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내일부터 퓨전하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이게 보통 시간을 제가 7시, 8시부터 이렇게 켜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한 10시나 11시 되면 저도 집에 가야 되거든요. 오, 미쯔비시? 잠깐만, 잠깐 대기. 이게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11시에 끝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10시 59분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요. 그럼 못 나가는 거야. 그냥 못 나가는 거야. 또 거기서 한또 5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말, 제가 옛날 사람이라 말이 좀 그렇습니다. 접대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또 지연이 돼. 그러니까 마감을 딱 쳐야지 하는 그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 이제 그 간혹 어떤 분들은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채널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 미쯔비시. 그렇죠. 미쯔비시 얘기해버리면 할말 없지. 일단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얘기라든가 아니면 모든 제도부터서가 일본 기술력이 다 뒷받침이 됐던 것들이고,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용어들 자체, 우리 예전에 보면 뭐 결제를 상신하오니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 이게 말들이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다 일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막년에, 그것도 진짜 막년에, 그래서 한 5, 6년 전인가 그때부터서는 막년에란 말안 쓰고 송년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년회가 한국말인 것 같지만 일본식 표현인 거야 이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추세가 또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다들 뭐 이제, 그저 한숨 나오는 분이 또 대통령이 되셨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야죠. 이제 했으니까 또 이제 좀 다른 뭔가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많이 경험했었고, 또 모르겠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하신 분이니까 아마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사무실 정리가 달라졌죠? 사무실 정리가 달라졌죠?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좀더 크고, 넓고, 좀 깔끔하고, 쾌적하고, 환하고, 좀 전망도 괜찮고, 다들 그 아파트형, 지금 표현으로 하면 지식산업센터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3개월 번 있어 보는데, 제품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 딱한 가지. 자가 공장으로 와서 느끼기에는 재산적 가치가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공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깨끗하고 안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쭉 보다 보니까 그거 있네. 우리가 공부가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웃어 넘기는 거야.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옛날 사람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목수가 연장타하냐? 그러잖아. 목수가 연장타다냐? 근데 우리 CNC 쪽이나 이쪽 금속가공 쪽은 솔직히 연장이 일다 합니다. 공구가 일다 해요.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외경을 선착을 쭉 하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뭔가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저 저기 전에 근무하던 그 형님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런 그게 있는데, 우리 CNC는 예를 들어서 사이클 한번 집어넣어버리면 쭉 가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에다가 거의 한 90% 치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깨진다는 거는 그거 아닌가?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럴 일이 아니야. 지금 일단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다른 걸 하나 봐야 되거든. 그렇지. 나왔다. 마이크요. 정수진님께서 마이크라고 하시는데 다른 말은 다 안 보이는데 마이크만 보여요. 제가 지금 그냥 막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뭔가 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러거든요. 이런 하는 방송인데 솔직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단지 뭐냐면 그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많이 알아요. 조금. 아주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요 카메라로 참고를 할게요. 그 솔직히 고프로는 비싸가지고 못 쓰고 호호님 어서오세요. 비싸가지고 못 쓰고 지금 이거 좀 저렴이로 투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 내부에다가 놓고 찍어야 되는 게 많거든. 기계 내부에다가 놓고 찍어야 되는 게 있어서 솔직히 코프로 같이 비싼 것들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5천원, 5만원, 6만원짜리 썼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오래되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놈보다는 좀 비싼 걸 해서 넣거든요. 지금 화면 구성 어떤가요? 지금 화면 구성. 지금. 여기 작은 게 1번 카메라예요, 저희. 저희 메인 카메라로 잡는데, 일단 카메라는 저게 아닙니다. 그냥, 저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저 용도로만.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치우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우경필씨. 코로나 양성. 아, 시와에 계시구나. 가까운 데 계시네요. 놀러 오세요. 아기사, 놀러 갈게요. 해놓고도 안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렇게 아파트 공장이 쭉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도 이제, 유튜브 찍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한 염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공장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고 그건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놀러 오세요. 네, 채영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송은 4월 달에 있을 우리 인서트 관련한 교육이라 그럼 그렇고 정보 공유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실시간 방송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로 목적은 음향, 영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그동안에는 영상을 찍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송출을 했어요.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으로 하자 했더니 이게 지금 처음에 켜놨던 스마트폰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다 맛이 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지님 어서오세요. 혹시나 또 저기 자기 스피커 볼륨 줄여놓고 안 들린다 그러기 없기에요. 근데 보통 근데 스피커 볼륨은 어느 정도 해놓고 들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스피커를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그럼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뻥 나가지고 우웅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다 올리지는 못하고 그냥 약간 아 소리가 나네 싶으면 그냥 이야기 하거든요. 거의 안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래서 최대한 스피커는 멀리 놔두고 마이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어. 다른 유튜버들은 이거 음향 이거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65% 정도. 아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어유 제이지님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이지님 2000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솔직히 깎게요. 이게 이제 영상을 찍어 놓고 간혹 가다가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화 오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뭐 일전에는 전주, 그 다음에 부산, 또 저쪽에 좀 작년 말쯤에는 창원, 그 다음에 광양, 목포, 막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제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곤 하거든요. 이제 보고 이제 이거 보시고도 설명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이제 찾아가서라도 한번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 부담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 자기 직급에 따른 뭔가 있겠지만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래요? 싸주는 거를 굉장히 솔직히 까놓고 개념없이 싸주세요. 그래서 야 나도 먹고 살만한데 이 정도는 아닌데 싶어서 다시 환급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일전에 제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을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담된다고. 그래서 최대한 천 단위에서만 늘자고 천 단위에서만. 그러면 저도 부담 없겠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전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다음에 그 방송 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가공 방법 발췌하기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에 300짜리 소재야. 이걸 얼만큼 물어야 되지? 뭐 지금 대부분 여기 채팅 올라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저도 너무 그냥 답답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대략 그 정도 사이즈의 소재를 물고 가공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이렇게 몇 번을 봐요. 아 그럼 저 정도면 저 정도 회전수면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저 정도 이렇게 저 가는 것 같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두께를 밀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씩 쭉 훑어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방법을 썼어요. 그냥 해보는 게 답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배우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코드 짜는 거 이런 거 이거 한두 달 빡세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뭐 대단한 기술인 양 뭐 가르쳐주네 안 가르쳐주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 싫고 이런 것들이 나는 적어도 그런 선배는 안 돼야지 싶은 생각에 과감하게 그냥 코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쳤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던 게 지금 한 2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을 해 주시는 분도 많아졌고 솔직히 1000명 가는 데까지는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그리고 지금 대략 한 제가 구독자 수가 거의 한 4,600, 700 정도 되거든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딱 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기술이요. 그냥 오픈한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해볼 사람만 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튜브 하는 것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해볼까? 이러다 끝나요, 그냥. 근데 저는 해볼까? 하자. 했어요. 이게 딱 세 가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 야, 이 새끼야, 그거 깎는 그 유튜브 찍어가지고 이거 올리는 시간에 저 하나라도 더 깎고 하나라도 더 깎고 업체한테 더 가서 또 영업 하나 더 하고 그러지 뭔 연명 났다고 그거 하고 있냐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저한테 그런 말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10년 정도 걸릴 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 만에 지금 이뤄냈거든요. 물론 주변에 도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환경을 만들 수 있기까지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솔직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공급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외상으로 무조건 막 지르면 이제 그 돈 메꾸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지금은 솔직히 그래요. 저희 집사람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마트 가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니까 좋대요. 이제 그 정도는 됐습니다. 마트 가서 아직 백화점까지는 못 가고 마트 가서 그 정도 사니까 사고 싶은 거 사니까 그런 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댓글 한번 훑어볼까요? 이제 이야기도 다 내일부터 퓨전 하자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이지님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아이씨, 떨어졌어. 잠깐 대기. 자, 여기 보니까 정수진님. 정수진님 혹시 남자분이시죠? 예,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였어요. 기린님. 기린님이 저기 혹시 잠시 대기. 그러면 여기에 나오신 이 기린님이 제가 보고 있는 채널의 기린님이 맞으시나요? 아닌데? 전혀 제 채널하고는 전혀 내 채널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 바로 제가 기계는 장비빨이 아니라 기술은 장비빨이고 기계는 두산 공작기계입니다. 가르친 것도 없는데 와서 배우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정수진님 그 오해받지 않으세요? 여자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박주희입니다. 본명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여잔 줄 알아요. 심지어는 어디 카드사나 아니면 어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받으면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 받아가지고 모든 통화를 종료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전주 알고 통화를 하는 거야. 확실히 이게 서리님 말처럼 이게 제가 스피커를 두 개를 쓰거든요. 메인 스피커 하나하고 원래는 저기 이어폰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어폰을 지금 이사하면서 갖다 잡아가 놓고 지금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조그만 거 요거 사각 요거 보이시나? 이제 요거를 어디 이제 좀 굴러다니는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소리 작게 했었는데 들었는데 얘가 가까이 가면 그런 거야. 가까이 가면 그러지. 그래서 지금 얘는 꺼놓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얘로 이야기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착 얘기하려고 지금 얘는 갖다 놓은 거고 두산 곰탱이래. 곰탱이. 두산 곰탱이 아니지. 어이 그 호랑이 모양 아니야. 호랑이 모양. 그 진짜 중국스러운 그런 모양. 그 누가 그거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어.
정신이 나간 거지. 장비다 그런 걸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혹시나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도 그냥 이해하세요. 나 옛날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와 기계에서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 같으면 마크가 좀 뭔가 좀 이게 좀 우람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저도 그거 처음에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 교육받으러 가서 그 마크를 봤는데 그때 중국으로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장비는 일단 창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보면 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 현대 위아크 장비 뭐 업체에서 샀어 이거를 장비를 텀밀 장비 샀는데 이거 돌리다가 전화가 왔어. 터렛이 빠진대. 엥? 야 어떻게 터렛이 빠져? 그런 장비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일하신 분도 이제 고급 기술자고 그분은 이제 범용부터 세가지고 모든 일들에 다 표준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빠진대. 그런가 보구나. 참 위약 안사길 잘했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생각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남성 기계 솔직히 남성 기계 들어는 봤지만 기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CNC 기계를. 그 다음에 저 어디지? 화천 기계는 한번 봤는데 저는 이제 텀밀을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텀밀 기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텀밀 이제 기계를 봤는데 터렛이 간섭이 너무 심해요. 하천 거 지금 나오는 거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봤던 그 장비는 공구 블럭이 다 앞에 튀어나와 있어. 과하게 그러다 보니까 간섭이 너무 심해요. 외기형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블럭을 뜯어야겠더라고. 그 정도더라고. 그래서 아 그거는 좀 그렇고 그나마 이제 두산 거 장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저기 뭐지 저는 배울 때 두산 장비를 배웠어요. 그 지금 저기 그 사당 쪽에 있는 그 서울 현대 기술 교육 학교인가 거기서 이걸 배웠는데 그 당시에 배웠던 장비들이 뭐 두산 머신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기 환경에 적응이 돼 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AS망입니다. 이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0시 가까워져 오는데 나 고장 났어 하고 전화하면 지금 와요. 이 정도의 서비스가 갖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 온다든가 아니면 일정을 잡아서 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박았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수리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전에 근무하던 직장 같은 경우는 위아 장비가 많았었는데 거기는 보통 한 3, 4일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는 장비 서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어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두산 장비가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제 장비가 두산 거니까 두산빠입니다. 저는 두산빠. 오쿠마. 야, 전 오쿠마를 기계 시작할 때 장일 시작할 때 언제 봤더라? 5년 전에 중고로 나왔는데 중고 가격이 4억 5천이더라고요. 오축기. 근데 그게 크기가 어마어마했던 거 보니까 그게
수직 선반으로 해가지고 600까지인가 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아, 척이 12시 쪽에 있었다고? 그럼 내가 마주 보는 쪽 정면에 이렇게 있네, 척이. 그러면 척이 저쪽에 있으면 공구들이 다 이쪽에 이렇게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네. 대우기계면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 품앗 230 엄청 오래됐죠? 대우 거 지금 두산이 전신이 대우인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 시점은 저는 노가대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산 것도 푸마 계열의 장비가 있고 푸마 GT 계열이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퓨마 계열의 장비를 비싸서 못하고 GT 계열을 산 거예요. 그래도 전혀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있냐면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힘을 줘가지고 못 민다는 거. 보니까 와, 퓨마 240, 240인가? 걔는 뭐한 번에 5mm, 6mm 밀어버리더라고. 내 건 3mm가 탄데. 저는 5mm 밀면 가다 서요. 이 정도더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기린님이 그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기리라고 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기리 MCT. 아이고 씨. 아, 이분이시구나. 기린님, 잘 봤습니다, 영상. 길이라고 쳤다가 이 사람이 나온 거야. 나 깜짝 놀랐잖아. 103만 명? 100만 명?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도저히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왔지? 하다가 막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시네. 혹시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안 보시고 녹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요 구독 인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솔직히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기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조회수는 안 올리더라도 구독은 누르셔야 돼요, 구독은. 왜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힘내가지고 더 고급 정보를 막 올려주거든요? 그런 게 있어. 이게 흔히들 보면 진짜 이렇게, 아, 뭔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시절, 정말 진짜 막 막막했던 시절,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내거 보고라도 따라하라고 해야지 싶어서 그냥 영상을 올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그냥 재미삼아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보자라고 올리신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자료를 올려주거나 공유를 해주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한 솥밥 먹는 입장에서라도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제 것도 많이 누르시고요. 이게 한번 그냥 스쳐가지 말고 보면 일단 눌러주세요. 그 사람들이 막 찍다 보면 구독자가 올라가잖아? 그럼 기분 좋고 힘이 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하다 보면 고갈이 돼요. 제가 올릴 수 있는 자료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그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그래야 좀 고급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기술들은 영상 찍기도 힘들고, 편집하기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영상을 찍어놓고도 못 올립니다. 이게 이제
그 고객사하고의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이제 파트별로 진짜 이거는 어디에서 볼수 없는 이런 가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올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재가 떨어지니까 올리게 돼요. 저는 처음에 목적이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었어요. 저 자체가 초보자다 보니까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품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단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고급 스킬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나만의 스킬들이 또 생겨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볍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뭘 저런 걸 영상을 올리고 그래? 라고 하지만 제 영상, 그 하찮은 영상도 보고 배우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좀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올리고 그래 욕하시는 분보다 말코잭 어서 왔어요. 말코잭 왔습니다. 말코잭은 진 자체가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결론은 구독을 많이 주고 그래야 이 사람들의 고급 스킬들을 쏙쏙 빼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말코님이 한번 올라오셨는데 그때 약속한 게 둘이 합방 한번 하자 그랬어요. 합방 한번 하자 그랬는데 서로가 바빠가지고 지금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야. 오늘 유튜브 분들 다 모이시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채널 EVP님 들어오시면 대박 친다 오늘. 채널 EVP 들어오시면 오늘 대박 치는 날이야. 네, 기준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긴 치우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투루 방송을 못하겠어요. 혹시나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나가세요. 어차피 저는 시청자 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오늘 목적은 이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음향하고 이 시스템들을 점검하는 테스트 영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진짜 의미 있는 시간만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 나가셔가지고 지금 10시 10분이니까 애인한테 전화 한번 하시고 아니면 사모님 엉덩이 한번 두들겨 주시고 아니면 딸내미 아들내미 자고 있는 모습 한번 더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제 영상 보는 걸 갖다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우선순위를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궁금한 게 치우밥이란 채널명을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큰애가 딸, 작은애가 아들인데 치우라는 이름은 이 둘째 이름을 지어놓고 나서 지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큰애가 딸이란 걸 알아. 그리고 난 둘째가 아들일 것도 알았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게 기회가 되면 딸 낳는 방법, 아들 낳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해서 낳았거든. 딸 낳고 아들 낳고. 제가 저희 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밥입니다, 밥. 그래서 치우밥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치우밥이라고 했다고 딸한테 굉장히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홍식화 돼가지고 이제 많이 불려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또 나름. 제가 잠깐 광고 한번 할게요. 어차피 그냥 들어오셨으니까 광고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일주일째 외우고 있는 멘트인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이번에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심토스 2022의 유튜브 서포터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쪽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화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서포터즈로 활동을 해줄 수 있냐고 이게 문의가 왔더라고요. 좋다 한다 해서 이제 원서를 넣었더니 지원서를 넣었더니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멘트가 어휴 이게 지금은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본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요게 대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뽀대나고 솔직히 뽀대나고 좀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는 거야. 도저히 계속 지금 말이 씹히고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다음번 방송하면서 방송에다가 이렇게 그냥 공지할지도 몰라요. 유튜버에 좀 그게 최선 그거 아닌가? 하여튼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데 가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이 전공이에요. 건축이 전공이다 보니까 동아전람회나 그다음에 건축박람회 이런 데를 이제 몇 차례 가봤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와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이런 작업들은 진짜 과거 일인 거야. 그막 신자재, 신기술, 뭐 신제품 별게 다 나온 거야. 아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더라라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3D 프린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중국에서 집 짓는 영상 나오더라고. 5년 있다가.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서 보면 어떤 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요렇게 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전시해 놓은 것처럼 가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이제 이걸 광고 영상,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받았는데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마어마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27개국이 참가를 한대요. 27개국이 참가를 하고 약한 800여 업체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야. 이게 참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800여 업체가 거기 부스를 채우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적으로는 약 8만 제곱미터. 지금 저기 그 어디냐면 고양시 그 일산 킨텍스 있죠? 일산 킨텍스 일든 시장 다 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2018년도는 더 컸대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참관객 수도 많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제 코로나 뭐 감기 걸리듯이 걸리는 코로나라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들 보러 오시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평일에 잡혀 있어요. 평일에. 23일부터 27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거야. 그래서 아니 솔직히 저도 업체를 꾸리고 있는 사장이지만 평일에 시간 내서 빠져나간다는 게 솔직히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힘든데 직장인들은 오죽하겠어? 그 사람도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건 그렇더라고. 그래서 유튜버들을 뽑았나? 저 포함해서 5명이래요. 5명에서 이제 이걸 뭘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글쎄, 이제 컨셉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상호전공 채널님께서도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EVP님도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일단은, 기리님, 뭐, 저기, 어디 말코 잭은 제가 익히 얼굴도 봤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하시나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잠깐 다시 한번 할게요.
8시나 9시에 켜면 보통 10시나 11시에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제가 세상 순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보니까 끊고 맺는 게 굉장히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11시에 마무리 지어야지 했는데 10시 55분에 10시 56분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 또 못 나가고 또 연결을 해서 해요.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원래 방송은 사장님 그냥 끊고 나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차마 그러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 유리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 들어왔어요 이거? 아까 들어왔나? 방금 들어왔나? 아하, 유리님 봐. 그동안 영상을 안 본 거야. 자, 주소 공개합니다. 저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호구포로 139. 적어서 놔야지. 에이씨. 남호구 도로 139 청류지산 301호입니다. 주소 올렸습니다. 솔직히 전에 했던 공장들은 누가 오시면 솔직히 쪽팔렸어요. 물론 이제 뭐 다들 그런 분위기니까 쪽팔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쪽팔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깔끔해진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도 여유있게 앉아 계실 수는 있어요. 여유있게 좀 깨끗한 환경에서 앉아 계실 수는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유리님이 작년 재작 유리님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저쪽 공장에 있을 때 오셨죠? 그때 오셨는데 오우 아야 봐라 킥보드를 타고 오셨는데 킥보드가 300만원짜리래 오우 이런 말 해도 되나? 엄청 놀랬어.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봐보겠습니다. 네, 방금 수정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음성이나 영상에 영상은 상관없어요. 영상은 다 통달했거든요.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됐는데 이제 음향이 문제인가 음향이 그래서 자꾸 이제 음향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솔직히 영상은 좀 안 좋아도 보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향은 귀로 들리는 거다 보니까 좀만 문제가 있어도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좀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하려고 계속 예 최준호님 질문하십시오. 맞아 목욕탕 그렇지 예성아빠님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 이런 얘기 근데 그 원인을 나중에 이제 우리 저희 전문가 더 이제 음향 쪽에도 더 조회가 있으시는 우리 이제 정철이님께서 오시면 수정을 해주겠지만 그분도 바쁘고 저도 일정을 따로 못 잡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 혼자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소리가 제가 원하는 소리는 뭔가 좀 차분한 거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치우범입니다. 이런 걸 원하는데 그렇지 않게끔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반드시 좋아질 거야. 자, 또 하다 보면 소리가 또 안 좋아지면 또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야마하 거 AG06 그 저기 저 뭐지? 오인패를 쓰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골랐어요. 어디 할지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막 배워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나 눌러보고 이야기하다가 좋으면 그거 켜놓고 또 딴 거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 애초에 채널도 이야기했어. 분명히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돼. 나 오늘 영상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거든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지금 현재 17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불만이 있으시다 그러면 불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걸 개선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할 거예요. 그렇게 개선을 하고 바꿀 겁니다. 저는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뭘 바꿔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바꿉니다. 그 점은 꼭 좀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최준호님 사장님 질문 있어요 하고 손을 드셨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우리 예성 아빠께서 이제 모우탄 음향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 그 인간적으로 모욕탕 음향 그러지 말고 그 콘서트홀 음향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안 되나? 아, 좋은 표현도 많은데 굳이 그걸 참 목욕탕이라고 해주면 아 참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 최준호님 시축 8곱하기 3 센터 드릴을 하고 이게 3mm짜리 그 센터 드릴 3파이 초경 드릴을 쓰려고 하는데 센터 시축 콜렛이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서 솔리드릴 링 D3.0 곱하기 42 73 메이커 위든드릴 요거 하나로 센터 안 찍고 구멍 뚫는데 잘 됐나요? 자, 제가 나중에 설명 저 방송 하나 더 할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질문하는 요령. 물론 여기서 최준호님께서 질문을 잘못했다고 찍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지금 뭐냐면 자, 이 답변 이걸 질문하시면 저는 예, 잘 됩니다. 그래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고 돌렸어. 빵 나는 거야, 이제. 빵 나는 거야. 왜? 여기에서 지금 표현 안 된 게 뭐냐면 소재예요, 소재. 소재. 왜냐면 나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C축 콜렛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뭔 말이지? 텀밀인데? C축 콜렛이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일단은 그 밑에 거 보시면 센터 안 찍고 구멍 뚫는데 잘 되나요? 저는 잘 돼요. 그냥 드릴로 막 뚫어도 전 잘 돼요. 단 뭐가 있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안 찍고 뚫거든요. 일반 드릴도 그냥 거의 뚫는데 뭔 조건이 있냐면 드릴에 이 각도 중심이 딱 맞으면 돼요. 그러면 잘 뚫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뚫어갈 때는 그냥 일반 세트를 쓰고요. 재고 드릴을 쓸 때는 그 닥터 드릴이라는 이 공구가 있어요. 이게 연마기가 그 연마기에다 한번 돌려가지고 뚫어요. 그러면 일반 드릴로 뚫어도 되고 지금 메이커 위딘 드릴이 뭐지? 찾아봐야 되나? 아 위딘이라는 게 메이커 이름이네. 그죠? 메이커 드릴인데 요거 자 메이커든 아니든 일반 드릴이든 뭐든 셀을 깎는 드릴 이 드릴이면 센터 안 찍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센터를 찍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드릴에 센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센터에 드릴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센터 드릴을 찍어놓고 찍어도
틀어집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면서 안에서 이렇게 휘어. 그런 게 있어요. 삼파의 초경들이 긴데 말이죠. 원래 이렇게 센터 없이도 쓰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초경드릴은 센터 없이 그냥 씁니다. 초경드릴은. 특히 텀빌은. 이게, 그 C축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C축 콜렛 상태가 안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C축은 이 주축이거든요. 주축이 C축이거든요. 주축이 C축인데 최준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 C축은 공구축에 있는 축을 C축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원래 C축은 주축입니다. 주축이 제어가 됐을 때 C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터렛에 붙어 있는 이거는 축이 아니고 그냥 회전 공구입니다. 회전 공구. 그래서 표현을 C축은 주축이 스핀들이 제어가 될 때의 축을 C축이라고 하고 이거는 회전 공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C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전 공구에 들어가는 이 콜렛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답변을 두 개를 드리자 그러면 콜렛 상태가 안 좋다라면 콜렛 바꾸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털에서 정도를 보시면 돼요. 라운드로 외경 가공 후 C축 드릴 가공 초경이든 근데 아 외경 가공 후에 C축으로 드릴 가공 아 맞아요. 텀밀용도로 샀는 텀밀기 샀는데 텀밀용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텀밀일 안 들어오면 그냥 선반으로 씁니다. 공구 저기 블럭 다 띄고 다시 세팅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텀밀 들어오면 또 텀밀 가지고 또 작업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경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C축 그 회전 공구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거의 뭐 이게 센터들을 뚫을 일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센터 드릴을 찍을 만한 공구 부착 개수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 스트레이트 두 개, 앵글 타입 두 개가 붙어요. 그러면 탭을 딱 낸다. 단면이든 외경이든 탭을 낸다. 그러면 자 구멍 뚫고 면치 내고 탭 세 개죠. 세 개인데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쓰냐.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센터 들여받고 어쩌고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경 드릴을 씁니다. 초경 드릴을 쓰고 테이블을 내야 된다 그러면 초경 드릴을 가공을 해요. 스페셜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로 구멍 뚫고 면치까지 한 번에 보고 테이블 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두 개 가지고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스트레이트 앵글 다 때려 붙였죠. 그러니까 뭐 네 개든 다섯 개든 그냥 공구치고 넣어가지고 별걸 다 하죠. 형상도 깎고 막 이것저것 다 하는데 단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형상을 주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형상을 뭐 약간 모양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찾아서 하고 있고요. 네, 2290번님 .2290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치유밥입니다. 오, 실시간인가요? 예, 본의 아니게 실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매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나마 이게 우리 채널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는 타입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이 해도 지치질 않아요, 솔직히. 근데 어떤 때 어떤 채널 들어가 보면 구독자 한 20명 한 25명 되는데 이게 말없이 쭉 멍하니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영업
일 얻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있죠. 영업하는 노하우 있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도 자 영업하는 거 이거 잠깐 물 한 잔 떠가지고 아 아 영상 자 일단 여기 자, 여기서부터 잠깐만 나 지금 나 이거 물 한 잔만 떠가지고 올게요. 자 영업 1인 기업이라는 가정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김주임이라고 저기 그 젊은 친구 한 명 있는데 한 2년 됐거든요. 오시는 분마다 오 저 친구 아직도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오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월급도 엄청 짜요.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만큼 짜게 주는지. 근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걸 잘 이해해주고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자 영업이요.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제 주변에 있는 친구가 영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한 2시나 3시쯤 출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를 만나러 가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술 먹고 한 8시나 9시 좀 늦으면 새벽 1시, 2시에 공장으로 가요. 그래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한 4-5시가 되면 잠을 자요. 그리고 2-3시쯤 또 일어나죠. 그래서 어제 했던 그 행동을 또 반복을 합니다. 이게 그 친구의 영업 방식이었어요. 근데 혼자서 기업을 하시는 분, 이런 회사를 마치꼬를 하시는 분들, 아 죄송합니다. 마치꼬라 표현 안 쓰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다 딱히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된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영업을 하시냐면 막 하고 있으면 누가 소개소개를 해가지고 누가 한 명이 와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업력이 계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저같이 저는 복받고 시작했죠. 이거를 그렇처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처도 없이 순수하게 영업을 해가지고 해야 됐다 하시면 그 일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지 몇 가지 있어요. 자, 돈이 없어. 근데 기술은 있어. 그러면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일감만 있어. 일감만. 그러면 무조건 창업하세요. 일하시면 돼요. 내가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신 것 하는 건데 지금 약간 엇나가는 것 같아도 궁극적인 거는 다 영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일감이 있으면 창업을 하세요. 창업을 하세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영업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걸 처음부터 배우시던가. 자, 돈이 있어요. 돈이 있고 기술 없고 일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 하시면 안 되죠. 더 있는 돈 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사시면 돼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일까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사세요. 근데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영업이 다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이 있으면 중요한 게 일이에요. 그만큼 영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영업을 못했어요. 영업을 할 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제가 공장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 달에 수입이 없어요. 그냥 손가락 빠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낮은 단가지만 일을 준다는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다 했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저 같은 놈 때문에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쪽에서 하던 거 내가 단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나도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제 발등을 찍은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낸 게 유튜브입니다. 내가 밖에 안 나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찍었어요. 자, 저한테 영업을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앞에 말 다 거두절미하고 저한테 영업을 이야기하시면 저는 유튜브 찍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국에 그 어느 누구도,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당신께서 거기에서 그 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 기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일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당신이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중요한 거는 일을 달라고 가서 손을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영업의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한 개 업체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다른 업체를 물어줘요. 야, 여기에 가니까 누가 이거 하고 있더라? 잘하더라? 알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영업맨인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잡은 사람이 내가 성심성의껏 잘해주고 좀 싸게 하고 막 하면 그 사람이 일을 물어줘요. 내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일 잘한 거는 그냥 잘한 거야. 그 일을 잘한 거고 일을 물어준 사람은 그 일감을 나한테 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기서 야, 저기 갔더니 남동공단에 갔더니 이수기계라고 거기 있어. 그 사람이 참 선량하고 욕도 못하고 참 진짜 친절하고 야 바보야 바보 그 정도로 착해. 그런 사람 있어. 그래서 일 좀 그 일 잘하더라. 그렇게 해서 왔어요 일이. 그렇게 해서 왔어요. 영업 중요하죠. 한 군데라도 뚫어야죠. 근데 당신이 혼자 하면서 딱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당신은 딱 굶어 죽은다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된다니까? 당신의 실력이 많고 적고 이거는 그건 둘째야, 둘째. 일을 주는데 당신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둘째라니까. 애초에 당신이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은 몰라.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 그래서 유튜브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광고를 해달라 하든가. 이게 우리가 영업이라는 게 인가공 제조업 한다 그래서 서비스업 무식하고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던 거 알려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가가지고 그 상무님 만나서 아니 공장장 만나서 품질 만나서 구매팀 만나서 싸바싸바 하고 일 좀 주십시오. 아 제가 싼 단가 싸게 해서 이게 영업이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씨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영업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니까? 알려야 된다고. 이게 영업이야. 내 기준의 영업은 그래요. 왜? 나는 내가 여기에서 이걸 한다고 많잖아요. 알렸거든.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렸더니,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주지?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성심성의껏 했어요. 물론 분량도 많이 났고 저도 교육비도 많이 냈습니다.
수업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했더니 그분들도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제 영업차가 한 군데였습니다. 이 한 군데가 저희 회사 매출의 98%, 99%였어요. 그 1%가 뭐냐면 나머지 1%는 기립고 판 거야. 그거랑 99%가 그 한 개 업체였거든. 한 개 업체가 우리 한 달 매출, 우리 1년 매출이었어. 그 나머지 1%가 기립고 판 거라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시작을 하고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때 제가 그냥 아 나도 막막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거 했던 걸 한번 찍어볼까 해서 찍어서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영업이고 뭐고 다 생각 안 했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올렸어. 그랬는데 이게 그거 올리고 나 3개월 후에 누가 오셨더라고. 도면을 가지고 아 혹시 그 유튜브에서 이게 그 영상 올리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도면을 한 장 주고 가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기회였어요. 그게 거의 약간 1년 6개월 2년여 가까이를 남동공단의 제조업, 인가공 업체들 아니면 뭐 이런 업체들 명함을 3일 4일을 500장, 1000장을 뽑아가지고 다 돌려도 솔직히 한 군데도 연락 안 왔어요.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 약 2년 동안을 한 군데도 안 왔어요, 연락이. 근데 유튜브 영상 3편 찍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업체가 한 군데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서는 일주일에 세 팀씩 와요.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영업의 기준입니다. 영업, 혹시나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겠죠. 족가고 있네, 씨발. 그게 무슨 영업이야. 어? 가서 업체 관리하고, 어? 구매팀장 만나가지고, 이랬으면 가가지고, 어? 일 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어? 때에 따라서는 술도 좀 사주고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당신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혹시나 애들 선생님한테 뭐 저기 뭐 좀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들고 가자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이 지금 그려졌어요. 물론 옛날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에 가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가서 사바사바 하셔야 되고 구매팀장 사모님 구매팀장 사모님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가지고 그 생일을 맞춰가지고 구매팀한테 꽃다발도 같이 들고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그 원청사 사장님 뭐 자제분이 이번에 뭐 결혼한다 그러면 남들 10만원 20만원 낼 때 난 100만원 내고 요건 맞아. 이게 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업은 제가 보는 영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개척 영업. 그 다음에 관리 영업.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가가지고 아유 팀장님 구매팀장님 이번에 사모님 생신이시죠? 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꽃다발 드리고 이거는 관리 영업이야. 관리 영업. 근데 지금 영업을 이야기하시는 당신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이 관리 영업이 아니라 개척 영업이야. 개척 영업. 나한테 누가 최초의 일을 주느냐 누가 최초의 일을 주는 사람이냐 이거 이 영업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를 자, 첫 번째 방법은 아무 공장이나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박카스 한 박스 드리면서 아 나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 영업 한번 하려고 왔습니다. 좀 드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요 싸대기 맞아요.
쫓겨나요. 다음날 또 가. 또 가가지고 아 이런 사람은 어째 또 왔습니다 하고 하면 또 쫓겨나요. 세 번째 가요. 세 번째 가면 아 또 쫓겨나요. 저는 그랬어요. 쫓겨나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요 빗자루 들고 그 회사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쓸었어요. 카페 공장을. 그 앞에 공장을 좀 쓸었거든요. 이렇게 빗자루 들고 딱 이틀 했어요. 이틀.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통과시켜 주더라고. 경비 아저씨가 통과시켜 주더라고. 그래 놓고 들어갔는데 내가 그 공장을 그 회사를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공장이 있어. 공장이 있어가지고 갔어. 갔더니 경비실이 있는 거야. 그 경비실 통과하는데 2주일 걸렸어요. 결국에 결론 이야기하면 나 그 공장 일 안 하거든요. 그 회사 일 안 하거든요. 갔더니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를 이 회사를 뚫으려고 하면 1년 2년 걸려야겠다 싶더라고. 그때 되면 복고 살 게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다 접고 야 이거 진짜 일이 없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싶어서 제 영상 그 찾아보시면 초기에 치우밥 이렇게 유튜브 시작합니다 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부터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상 전에 찍었던 게 이제 그 시리즈로 우리 장기사님 채널에서 장기사님이 이게 정리해주셨더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한번 찍어놓고 그때는 편집도 못해요. 그냥 스마트폰 딱 하나 걸면 원컷이야. 원컷이고 이게 그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올렸던 거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업도 되고 회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20평짜리 그 골방 구석에서 하다가 불과 이제 5년 차에 지금 이제 저희 옆에 끝까지 해서 한 100평 정도 됐거든요 공장이. 근데 이 공장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물론 이제 앞으로 갈 길도 멉니다. 앞으로 갈 길도 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온 걸 보면 꼭 이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방법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분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솔직히 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영업을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찍어서 올리십시오. 뭐 이렇게 유튜브 쭉 보다 보면 채널은 어때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채널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계획 어떻게 짜야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간단해. 제가요 CNC 턴밀 매딩치 가지고 여기서 이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세요. 그냥 올리세요. 이게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막 하다 보면 하나가 떡상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뭐라 그러지? 하여튼 이거 돌아가는 이게 시스템이 하나를 올려줘요. 그러면 이게 솔직히 이거 저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들어와 달라고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구독해 달라고 구독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A, B, C 와서 구독해 전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제 채널에
성장성과 제 채널의 내용과 제 채널이 이거는 짧게 가는 채널 아니구나 싶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눌러주신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 라고 하는 게 진심이 느껴지면 구독자는 당연히 늘어나요. 그리고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조회수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많이 보면 볼수록 좋거든요. 구독자 수는 적은데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떡상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업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명함에다가 유튜브 채널명 적어서 같이 보내고 보여드리거든요. 명함을 제시를 할 때, 영업을 드릴 때 저 이수기계라고 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생뚱맞게 쳐다보세요. 뭐야 명함에다가도 이런 걸 파가지고 있어? 근데 그분들 다음날 전화하세요 저한테. 아, 여기서 잘 보고 있다고, 잘 봤다고. 아 이런 일 하시구나. 언제 한번 들려주시라고 공장에. 저기서 한번 들어오세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제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턴밀 두 대, 터닝 두 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에 들어올 기계가 두 대가 더 있는데, 이제 뭐, 반도체 내보내 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걸 상대로 해서 지금 영상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두상 까는 영상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계가 들어오는데 제가 캐파가 안 돼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길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수주되는 양들의 일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은 캐파가 차요. 그 다음에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계실지 모르지만 전주에서도 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주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부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김해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나주, 광양, 뭐 강원도만 안 와요. 별군데서 다 연락이 와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이다 보니까 뭐 제 어떤 그 사이트 들어가면 뭐 경정대라고 막 연락 오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 전 한번 가입했다가 삭제해 버렸어요 지금. 아니 나는 선반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경정대라는 게 전부 다 뭐 MCT, 뭐 호빙, 펄, 뭐 와이어 이런 것까지 다 와. 정신없게 메일만 차고. 오히려 나는 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라 거기에 관련된 일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솔직히 저는 타겟을 달라게요. 견적 넣으라고 하면 저는 견적 안 넣습니다. 견적 안 넣을 테니까 그냥 타겟을 주시고 그 타겟 주시면 내가 그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게 견적 넣으라고 그러면 견적을 못 넣는 걸 저 견적 내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저는 만들었어요 그거를. 제 회사에 맞게끔 시스템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어떤 소재, 그다음에 어떤 대략 형상 시간 적으면 이게 이제 딱 단가가 나올 정도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견적 내는 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괜히 사람 테스트 당하는 거하고 비교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견적 안 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나 연락 오신 분들은 전 타겟 주시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영업을 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찾아가는 영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찾아오는 영업을 당할 것이냐,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이죠. 찾아가는 영업은 내가 의리예요. 항상. 어떤 분들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있는 그대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찾아가는 영상은 제가 의리입니다. 칼자루를 그쪽에서 치고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 영업은 내가 의리지만 칼자루가 저한테 있습니다. 칼자루가 있다는 것보다는 칼집을 쥐고 있어요. 제가 칼집을. 칼자루는 그쪽에 쥐고 있어도 내가 쥔 게 칼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만큼 성장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영업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영업의 청인은 유튜브를 찍든지 아프리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하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당신이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 기회를 가지고 당신이 그 일을 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라. 이게 제 영업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제 영업 방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지금도 그 영업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영업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2290번님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는 약간 답이 동떨어진 답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제 기준의 영업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일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큰 도움은 안 돼도 잠깐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아마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견적 진행하고 있는 게 김해 쪽하고 지금 김해권 아직 연락이 없구나. 저기 부산 쪽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전주 쪽에 전형돼 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게 된 건지 어쩐지 연락이 지금 한 3주 정도 안 오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말 정도 돼야 뭐 이야기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진행되면서 또 올 날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에 내에서의 영업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올라온 글 중에서 결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제가 아쉽게 한 군데 자르는 제가 이제 거래를 제 나름대로 중단을 한 차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영업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일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 차는 거는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외주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좀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물건들 운송비 부담해서라도 만약에 이수기계에서 치우감님이 지금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 부분들은 광주에 저희 이제 광주에도 있고 저쪽에 경상도 쪽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그쪽 친구들한테 이관을 시켜요. 이만저만한 일인데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단가는 제 단가로 제가 할 수 있는 단가로 해서 이제 일은 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도저히 단가 이거 안 맞아 안 돼 형 그러면 야 그러면 내가 이거 프로그램 짜서 보낼 테니까 그걸로 하면 돼 그러지. 시간만 맞춰주면 되니까 어차피 단가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속적으로 아까 이제 결제 부분인데 결제 중요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 최초 거래할 때는 소재비는 받습니다. 아니면 소재는 사급으로 하든지요. 그 다음에 물건은 납품과 동시에 일주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품질 검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소 일주일까지는 기다렸다가 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주일 결제가 아니더라도 날짜만 딱 정해진 날짜에 그대로 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일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금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월 30일 날 일을 한 거야. 근데 이 업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못 줘. 일주일 후에도. 근데 한 60일 기다려달래. 두 달을 기다려달래. 그럼 기다려드립니다. 60일에도 받아요. 근데 그 날짜에 딱 주시면 돼요. 안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안 주신 돈은 저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받아냅니다. 전 한 번도 돈 못 받은 건 없었어요. 예전에 저쪽에 이제 구멍가게 할 때 그때는 못 받은 돈도 많거든요. 뭐 500만 원어치 일하고 300만 원 받고 퉁치고
그 다음에 뭐 50만 원 지산 거 못 받은 적도 있고,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큰 돈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그냥 집사람한테도 야 이거 포기하자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 찍고 나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날짜에 준다는 날짜에 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업하면 유튜브 찍으시고요, 인스타 하시고요, 블로그 운영하시고요, 뭔가 당신이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게끔 하시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부분은, 자, 우리같이 임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자재비에 대한 돈은 철저하게 성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금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말하기 편하게 사급으로 받으세요. 소재에 대한 거는. 인가공비는 혹시나 돈을 띄어도 내 마음만 아프면 돼요. 그냥 내 생계에는 전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투다비에 죽게 해놓고도 한 6개월 정도 걸린 회사는 있습니다만, 예, 일단은 다 받았어요. 그런 이제 금액들은.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업체들하고 결제 관계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런 큰 일은 없었습니다. 법인회사는 조심해야 될 게 정말 그래. 법인회사는 사람이 책임이 없어. 회사가 책임이지. 이해되세요? 다 알잖아 그거. 이거 법인회사 조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법인회사는 각종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영업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제대로 딱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기준의 영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임가공 협회를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 제주 임가공 쪽은 이렇게 단합된 그런 게 없어요. 나 솔직히 담합하고 싶어. 야, 우리 저 이제 소규모 기업 사장님들 싹 모여가지고 다 담합하는 거야. 야, 우리 있잖아. 시간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분당 얼마로 딱 공시해보자, 우리. 어? 야, 1분에 1,000원씩 해버리자. 1분에. 아니, 10분에 1,000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 맞춰버리자. 그래야 서로 같이 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두 명 때문에 분명히 대한민국 두 달 결제?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우리가 재살 깎아먹게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의 아니게 그냥 영상 테스트하고 음향 테스트 한다고 이게 제목도 테스트 방송을 해서 이게 딱 올렸는데, 다행히 꾸준히 여러분께서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 나누고 또 좋은 의견 듣고 해서 참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시간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고, 뭐 간혹가다 먹방도 찍어봐라,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는데 찍어는 놓고 못 올리는 영상도 많습니다. 근데 제 채널의 주요 목적이 이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의견 수렴을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았겠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시는 그런 생활들 하시기 바라고, 항상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내용 올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안녕히 주무시고요. 항상 좋은 꿈, 건강한 하루하루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우밥이었습니다.